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쇼트콕 가요열차의 기장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차하면 300km 넘게 달리는 초고속 열차가 있는 반면에 옛날에는 증기기관차, 뭐 디젤기관차, 뭐 전기기관차 어떤 동력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졌는데요. 쇼트콕 가요열차는 어떤 동력이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애창해 주시는 가요의 힘으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비가 있냐고요? 공짜죠. 저희 나라들에는 이 행복을 즐길 자세만 돼 있으면 무조건 저절로 탑승이 됩니다. 아셨죠? 자, 맨 처음에 만날, 맨 처음에 거쳐가야 할 정거장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서부 영화의 주인공 같은 외모로 정말 추억과 함께 진한 감동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멋진 가수분이죠. 가요계의 대부 장기현 씨를 만나러 다 같이 출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력의 날아시고 귀엽던 아가야 내 인생 시작됐네. 12살 시절엔 꿈에서 좋았네. 새별의 눈동자로 별을 해던 시절 커피를 생각하리 서로가 냉정하게 돌아져 버렸네. 새파란 하늘처럼 그렇게 살리라. 앞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생각하리. Hey! 감사합니다. 언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와다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나 볼까 저제나 볼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와다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다 같이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